한 주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 자세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추동훈 기자와 여행 이슈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헤드라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air travel hits pandemic, pre-pandemic levels. 여기서 말하는 이 pre-pandemic은 즉 팬데믹 이전 단계까지 여행의 수가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부활절 주말에 가장 바쁜 날을 앞두고 항공 여행이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사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항공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야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키포인트 보시죠. 보니까 일일 검색대 통과 수가 30일 연속 200만을 돌파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항공주들은 인상적인 출발을 보였다가 지난해 한달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 강세를 유지하면서 회복의 기반이 다시 다져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항공사를 한 예로 들까요?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보면 3월에 국제선 예약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무려 15%나 증가했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이 기사 본문에 있었던 그림인데요. 이 기사에 있었던 이 비행이 확실히 훅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항공기의 회복기가 온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이 비행기 사용량, 이제 여행을 얼마나 가는지를 보면은 좀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공주와 여행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아 왔습니다. 언제쯤 코로나가 끝이 나느냐, 이 시점에 맞춰서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몇년 전부터도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한국과 달리 굉장히 조금 빠른 시점에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항공주의 상승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좋을만 하면 나쁜 뉴스가 나왔었고요. 나쁠 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항공주의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로 회복하는 것일까요? 이제 숫자적으로는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부활절 연휴가 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사람들은 많이 이동을 합니다. 특히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비행기 수요가 늘었느냐가 결국에는 코로나가 진짜 끝이 났느냐를 확인하는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통안전국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이번 주까지 승객 수가 2019년 평일과 비슷한 수준을 비슷하거나 상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정말로 코로나 이전 시점만큼 비행기 이용률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0일 연속으로 검문사 통과 1일 인원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달 내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 항공사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방항공국은 목요일이 연휴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사용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미국 전역에 5만 1,252개의 비행기가 운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항공주 투자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원유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여러 OPEC+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체크해야 될것 같은데요. 원유를 감산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행 수요가 적어질 수도 있다, 또는 항공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현재 주가는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될 경우에 항공사에 이용할 수 있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에 항공비 요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줄 수도 있다라는 변수는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 말큰 대형 재해가 있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행기 이용률이 확 떨어졌던 것을 제외하고는 올해 추세 자체는 계속 회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항공주를 비롯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 바로 여행주와 크루즈주입니다. 이세 가지 종목 섹터들은 아무래도 같이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고요. 여행을 가는 대표적인 미국 상품이 바로 크루즈주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크루즈주도 세계 대표 대형주가 있는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루즈주의 특성은 아무래도 미리 예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숫자들이 조금 나중에 반영된다라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반면에 비행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좋은 시점이 나오거나 연휴에 잘 오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되고 있는 좋은 숫자들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유나이티드 항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국제선 예약이 전달 대비 15% 급등하는 듯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의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결국엔 정말로 코로나가 끝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항공주들은 사실 시장과 함께 밀리긴 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나왔던 항공주들을 방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잉, 아메리카 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모두 소폭 상승했다는 점도 오늘 장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7일이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입니다. 따라서 휴장을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만큼 미국 노동시장의 방향성이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까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